네, 법주사 오시니까 정말 좋죠. 네. 왜 여기에 법이 머무른다고 했느냐,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553년이었던가 558년이었던가 553년인 것 같아요. 서기 553년 그때 의신 스님께서 인도를 다녀오셨대요. 인도를 다녀오셔서 그래서 나귀 등에다 경전을 잔뜩 싣고 일종의 절터를 찾은 거예요. 머무를 곳을 찾으신 거예요. 그 경전들의 말씀을 널리 펼치실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그때 그 나귀가 멈춰서 더 이상 가지 않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대요. 그래서 의신 스님께서 아, 이곳이 바로 법이 머무르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곳에 절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머무르는 곳이다 해서 법주사가 되는 곳이 됐습니다. 근데 법이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님께서 머무르는 곳이다,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셔져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대웅보전에는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이 다 모셔져 있어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 노사나 부처님,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 팔상제니 모셔져 있죠. 그리고 미래 부처님, 청동 미륵대불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법신, 보신, 화신불 이 부처님만 하더라도 이 우주의 상주에 계시는 부처님들이에요. 그래서 법신 부처님은 그야말로 불성 그 자체로서 형상화할 수 없는, 우리는 형상화해서 모시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형상화할 수 없는 불성 그 자체 부처님 본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보신 화신은 그 본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이 낮추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낮추는 곳, 낮추실 분이 보신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곁에 오신 분은 화신 부처님이세요. 근데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이라면 부처님께서 항상 상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막 미래에 오실 화신 부처님, 그분이 누구예요? 미륵 부처님이잖아요. 미륵 부처님이 이곳에 모셔져 있다면 이곳은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상주하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주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부처님 법이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부처님 법이 계시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우리 큰 스님 용어로 가자면 호법을 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머무르는 곳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법을 펼치고 전법하고 그리고 그곳을 우리의 도량으로서 굳건히 지켜냈을 때 법이 머무르는 것이지, 그냥 그곳을 내버려 두고 전법도 하지 않고 여법밖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곳은 법이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불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광사는 지금 법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법이 머무르는 곳. 우리 큰스님께서 그렇게 청하신 거예요. 우리 큰스님께서 그냥 잠실벌에 도량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강북도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북 흥천사 쪽도 생각하시고 또는 강북 쪽에도 생각을 하시다가 강남을 생각하셨어요. 이곳이 아직 개발되지, 그 당시만 해도 개발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곳이 바로 법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광사 도량을 만들었습니다. 불광사 도량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후배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광사 도량에서 항상 여법하게 법을 펼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죠?
그렇게 부족한 이유는 제가 좀 도와 덕이 부족해서예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와 덕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도와 덕을 닦아서 호흡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불광 형제님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어떤 힘이냐? 뭐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도량에서 법을 공부하고 또 널리 전법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아직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불광 형제님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들의 힘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완벽하게 호흡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 불광 도량은 항상 법이 머무르는 곳이다. 법주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주사에서 기도한 그 공덕, 그 힘으로 이제 불광사에 언제나 법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법회를 마치면서 나는 불광 신행 단단계 구호를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바랍니다. 다른 분 하고 다시 하지.